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시간입니다. 아, 이분은 매일같이 올라간 종목 AS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녹십자셀 AS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MTN인테 이상로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아, AS 해주시고요. 오늘 종목까지 풀어주시죠. 네네. 뭐 일단 지금 현재 뭐 시장 자체가 뭐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양시장 모두 일단은 약보합권이었다가 지금 이제 코스닥은 다시 강보합권으로 조금 바뀌는 과정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성 강세 안에서 갇혀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사실 요 2220포인트를 뚫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요게 이제 차트적인 분석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하면 2300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뭐랄까 이제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하단으로 보시면 한 제가 판단했을 때 한 215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수상의 상황이라는 말씀까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 좀 더 상승폭이 좀 나타날 수 있죠. 코스닥도 똑같은 위치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잡아본다면 한 이 정도 위치가 되거든요. 그럼 750에서 755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까지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빠져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바이오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테마주나 경협주라든지 이런 여타의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점까지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먼저 시장을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넘어가는 과정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군을 볼 때 이렇게 바닥권역에서 이런 움직임을 볼 때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장 자체가 매번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올라왔을 때 이런 박수권 상단에서 공략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항상 주가를 올라간다고 해서 높은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가격에서 돈을 벌기보다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좀 더 공략을 하신다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상 관련해가지고 뭐랄까요? 뭐 이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공개될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 치료제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이 녹십자라는 기업은 제가 공정위 관련 뭔가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녹십자 MS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는 상당히 좋더라도 이런 기업들도 공정위 관련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녹십자셀은 좀 더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전일 그 경인양에 대한 AS를 조금 했는데 오늘 요 종목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박민영 앵커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이 경인양행이나 보면 코롱인더 이런 기업들 아니면 SKC 코롱 PI 이런 기업들이 이제 CPI 필름 관련해 가지고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CPI라는 것이 이제 컬러리스 폴라이미드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없는 필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자체가 올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는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올해는 이미 스미토모학에서 삼성전자에 납품이 들어갔고요. 그 스미토모학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경인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출시가 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에는 삼성전자의 CPI 필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내년부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화 유리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화 유리라는 게 UTG 필름이라고 하는 게 울트라 신 글라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스미토모학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올라왔고 제가 새빨간 투자를
새빨간 투자 시간에 최초로 추천드리는 가격대가 여기 6,200원짜리였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 10시 방송에 여기서 한번 추천해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추천한 자리는 지금 손해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실적적인 분위기와 연관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놀라지 마시고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 꼭 다시 한 번 더 사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성문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건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황교안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서울제약, 요런 기업들이, 이제 명사기 때문에,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진태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목군이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세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진양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문전자라든지 아니면 고교신동을 보시더라도 주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당대회 결과는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이런 정치 테마주 중에 안 오르는 게 바로 이 성문전자입니다.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3,500원대까지 주가가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거치고 찍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세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기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크게 올랐던 것이 반기문 관련주로 올랐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바람을 타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시세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해야 되고 대신에 이런 거는 리스크 관리 쉽죠. 오늘 찍었던 하단에 있는 이 3,180원 이런 자리를 리스크 관리 가격대라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원이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오늘 금강산 관광 관련해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아란티 같은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제 27일, 28일날 결국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관련해가지고 경협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피크 타임이 바로 이번 주가 골든 타임입니다. 그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돼버리면 또다시 재료가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삼아서 발판으로 해서 지금 선점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빨간 티드 시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어요. 한 40% 가까이 올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행보성 양세 연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뭐랄까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개성공단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접어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입주 1호 기업이었던 이 신원에 대한 주가는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권력이 형성됐다고 보고 두 번째 종목은 신원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큰 폭의 뭐 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개별주에 대한 부분으로 신원 그리고 첫 번째 종목 성문전자 이 두 가지 종목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 광명역으로 오시면 대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후 4시에 강연회 있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를 알아야 시장이 보인다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꼭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벌써 저희 사무실로도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주고 계시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무료입니다. 따로 뭐 참가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 주식 트렌드 한번 이상로 전문가님과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